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영상 제가 찍는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이번에는 그 일반적인 스티로폼 박스 저희가 택배로 보냈을 때 방탄 보온 포장이나 아니면 겨울철 보온 포장 여기에서 도착하는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서 추운 집에서 유채통을 관리할 수 있는 보온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건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제품들, 집에 있는 용품들, 그리고 택배로 온 스티로폼 박스, 이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제가 뚜껑을 좀큰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우선 중요한 거는, 네, 뚜껑. 작은 스티로폼 박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이큰 박스는 유채통 몇 개는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큰 걸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하는, 네, 실버 필름 히터. 실버 필름 히터나 아니면 일반 필름 히터의 단열재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거를 이용할 거고, 보통 오면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은 다 완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네, 선이 두 가닥으로, 네, 나눠져 있고 연결이 안돼 있어요. 콘센트에 선이 연결이 안 되는 상태로 오는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통해 뚜껑 위에다 부착을 할 거예요. 보통 카타칼로 이 옆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했다, 이렇게 장착을 한다 그러면 전선 나가는 부분은 이쪽이죠. 예, 이쪽의 부분에 내가 카타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썰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홈을 만들어줬어요. 홈을 만들어줘서 집에서 실버 필름 히터를 사용하고 계셨던 거, 아니면 필름 히터를 사용하시고 계셨던 거를 이쪽으로 선을 빼주는 겁니다. 빼주고, 물론 얘를 장착을 해야겠죠? 우선 집에 있는 테이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투명 테이프, 뭐, 스카치 테이프는 힘이 약하니까 좀큰거 테이프 준비하셔서 이렇게 뜯어서 얘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필름 히터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필름 히터를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뚜껑에. 어차피 여기 단열재, 실버 필름 히터는 아래쪽에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열이 밑으로, 뒤로, 그러니까 얘 필름 히터 뒤로 열이 빠지지 않고 앞으로만 열이 분사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돼요. 정중앙 정도에. 그리고 전선은 이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환기구멍이에요. 환기구멍은 지금 여기 이만큼 뚫어서 환기가 되기도 해요. 환기도 되긴 하지만 보통 여기 네 곳. 우선은 네 곳을 구멍 뚫지 마시고 한두 군데만 뚫어주세요. 두 군데를 지금 이렇게 그냥 송곳을 꾹 누르시면 돼요. 이두 곳만 뚫는 이유는 온도가 집이 많이 추울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구멍을 많이 뚫지 않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세팅해 보시고 온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구멍을 더 뚫어 주셔도 돼요. 이 구멍, 환기구멍으로 온도 조절도 가능해요. 구멍 크기나 이런 걸로도 맞출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뚜껑은 제작이 끝난 겁니다. 근데 보통 자동 온도조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동 온도조이 사용하시면 더 안전하겠죠, 생물들이. 자동 온도조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영상에 따 있는데, 여기 코드 연결한 코드를 여기 돼지코 코드 연결하는 콘센트 이쪽에다 꽂아주시고, 얘 있는 콘센트를, 여기 코드를, 네, 전기 나오는 데 꽂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영상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센서 위치예요. 센서 위치. 센서 위치. 보통 얘네 센서 위치는 보통 그 타란툴라 사육장 가장 맨 윗면이 가장 좋아요. 가장 윗면이 가장 안전하고요. 보통 자동유기 사용하셔서 여기 위에다 근처에다가 이렇게 부착하시고 온도를 높게 설정하신 다음에 잡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렉장처럼 그렇게 설정하셔도 되는데, 보통 사육장 근처에다 놔두시는 게더 좋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여기서, 여기 아까 잘란 부분 이쪽으로도 선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멍을 여기를 빵! 빵! 뚫었어요. 네, 빠르게 뚫었죠? 네. 좀 깔끔하게 하려면 카타칼로 하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냥 구멍 빵! 뚫었어요. 여기에 자동온조기 센서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티로폼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센서가
이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온도 설정 해놓으시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요. 확실히 위험이 줄어들고 생물이 죽지 않아요. 가끔 이제 자동주기 없이 네,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없이 사용할 때는 좀 더 안전성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뚜껑 만드는 거는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 이 용품이 따로 안 사셔도 저희한테 주문하셨던 분들 방탄보온포장, 이중보온포장 아니면 뭐 5,000원짜리 주문하셨거나 뭐 귀뚜라미 주문하셨거나 이 통들이 가요, 스티로박스가. 그러니까 스티로박스에 간단하게 네, 세팅하셔서 네, 단열할 수 있고 온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는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짜잔! 네, 이제 이어갈게요. 지금 작은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랩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앞에를 커팅했어요. 이거는 뭐 집에서 커팅하시면 의미 없어지죠? 커팅하지 마시고 보기 편하라고. 보통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위에서 뚜껑 위에서 이렇게 열이 밑으로 쭉쭉쭉쭉쭉 쏟아져요. 이 쏟아질 때 이게 직접적으로 사육장에 닿으면 어차피 온도 조절기 코드가 있으니까 조절 코드로 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너무 추워서 온도가 안 맞는다고 많이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너무 뜨거운 열이 계속 얘한테 가겠죠? 그러면 위험해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란툴라는 네, 공기 중에 온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방탄보호장 포장하면 보내드리는 이런 단열재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적당한 사이즈를 잘라서 이렇게 사육장 위쪽에 네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뜨거운 열이 가더라도 직접적으로 얘한테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공기를 전체적으로 데우는 역할만 계속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타란툴라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더욱더 안전하게 자동 온도조기를 한다 그러면 사육장 뚜껑 쪽으로 놔두시면 안전합니다. 보통 여기다 구멍을 똑같이 뚫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송곳이나 이런 거 뚫으셔도 돼요. 뚫으셔서 센서를 이 안으로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이 안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편하겠죠? 뚜껑 위에 안 올려놔도 간편하게 들었다 놨다. 좀 더 한다 그러면 여기 테이프로 붙여서 센서가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서 장착해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만 들어놓고 생물 꺼내서 볼 수 있고요. 생물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네 만드는 방법을 네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핑크토 같이 핑크토는 타란툴라계의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이 도마뱀 중에서 가장 까다롭죠? 왜?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추고 환기 맞추고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습도도 맞춰야 되고 이게 힘들어요. 환기가 잘 되게 하려면 위에 환기가 잘 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 습기가 습도가 잘 안 맞아요. 습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맞추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입니다. 12월 지금 10일? 네, 12월 10일인데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은 모든 타란툴라가 주의해야 되는데 습도가 매우 떨어져요. 습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특히 핑크토류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돌아가요. 얘네들을 뭐 이런 렉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이 있는 데다 이렇게 다 닫아놓으시면 그나마 네 습도가 조금은 유지가 되는데 그냥 오픈된 방에다 놔두시면 습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네 가습기를 틀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방에다가. 근데 타란툴라 한 마리 키우는데 네 가습기 틀어놓기는 좀 뭐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에요. 얘를 지금 어우 사이즈가 크네요. 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큰 데다 쓰세요. 똑같아요. 얘는 이번에 바닥에 설치하는 거고요. 바닥에 설치했는데 바닥에 설치하면 지열 안 좋다 그랬는데 맞아요. 이거는 다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똑같이 옆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송곳이나 카타칼로 구멍을 내서 코드선 빠질 수 있게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길다랗게 자르셔도 돼요. 여기를 길다랗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크게 잘랐는데 전선만 이 전선 가닥만 나갈 수 있을 정도만 뚫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선 가닥만 나갈 수 있게 뚫어주시면 되고요. 습도랑 온도를 높이는 장치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인큐베이터나 애들 알집 뭐 스파 알들 관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집에 저희가 뭐 판매하는 스브린 초미니 스브린인데 집에서 이런 반찬통 많잖아요. 반찬통이나 아니면
쓰지 않는 유채통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구멍은 저희가 이거는 수분이나 구멍이 뚫려 있긴 한데 직접 뭐 송곳이나 송곳을 데워서 뚫거나 아니면 저희 제품 중에 뭐 수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그런 뚜껑이 환기가 되게 습기가 올라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하나 준비하세요. 이거는 좀 작아요. 통이 작으니까 수족박스 큰 거 이건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따놓은 거라 이걸로 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이 수족박스 큰 거 네 큰 걸로 만들면 공간이 좀 생깁니다.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물을 채울 거예요. 물을 반 정도 채워놓으시고 구멍 환기구멍 몇 개 뚫어놓으시고 환기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테이프로 그 구멍을 일정 부분 막아놓으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루 이틀 네 관리하면서 세팅해보고 습도 체크해보시고 하시면 대충 감이 와요. 습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반 이상 덮어버리시고 구멍을 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고 물 채우고 이 필름미터 위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열이 얘를 통 안에 있는 물을 데우기 시작하고 그 데워진 물이 네 기화해서 물이 안에 습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네 핑크토한테 아주 좋겠죠. 핑크토에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가다 놓으면 환기가 잘 되는 거 환기가 잘 안 되지 않냐.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환기가 사육장 타란툴라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통에 환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거기가 환기가 잘 되고 2차적으로 여기 막아지는 거는 환기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아요. 미치더라도 네 추워서 건조해서 죽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죽지 않으니까요 우선 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저희가 또 여러 개 가죠. 이런 스튜박스 지금 뭐 중간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팅을 하세요. 커팅을 해서 얘를 덮는데 덮을 때 마찬가지로 이 구멍이 환기가 올라올 수 있게 그 부분은 구멍을 뚫거나 썰어서 네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왜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직접적으로 타란툴라 유채통을 네 타란툴라 유채통을 네 가열해서 지열로 인해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여기 틈새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이 위로나 여기 구멍 뚫린 부분으로 습기만 그리고 온도는 이 외부적인 공기를 데워서 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공기로 열이 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수족박스를 뚜껑이나 여러가지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열이 얘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여기를 뚫고 투과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얘를 이용하거나 단열재를 이용해서 조금 어느정도 커버를 하시면 돼요. 사육장이 크면 이렇게 막아 놓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막아 놓으시고 네 옆에다 놔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통이 수족박스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크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족박스 아니면 단열재를 이용해서 열이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게 얘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프 고정하시고 네 사육장 올려주시고 중요한 거는 옆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습기가 뭐가 올라오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습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다 때려 막으시면 네 도라미 타물이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세팅하는 법을 이 작은 스튜프 박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네는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돌려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지금 원래는 여기가 밑면인데 여기가 밑면으로 네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큰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대주시고 똑같아요. 아까처럼 아까 뭐 이런 통이나 이런 통에 물 채운다 그랬죠? 그 부분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올려놓으시고 살짝 넓으면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놔두시고 열이 여기 가게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막아서 네 뜨거운 열기는 직접적으로 공기가 오더라도 열한테 막혀서 못 오게 하고 생물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놔두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족박스를 네 썰어서 높이를 맞춰서 집어넣어서 여기를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를 막아주시고 뜨거운 기운이 직접적으로 얘한테 가지 않게만 막아주시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습기나 온도가 위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게 위쪽으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위쪽으로 구멍 뚫어서 막아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면 핑크토나 이런 거 세팅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온도 유지나 습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알을 잡았다 그러면 알집 관리나 뭐 스파이더링 뭐 이런 애들도 똑같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겨울철에도 네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팅하시고 센서 위치는 자동유기 쓰실 때 센서 위치는 똑같이 이렇게 놔두셔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위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뚜껑을 스틱박스로 한다 그러면 이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네 여기 구멍에다 해서 여기 위에 올려놓으시고 사육장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네 됐습니다. 2번도 끝. 그러면 세 번째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집이 너무 추워요. 이걸로 했는데 열이 안 올라가요. 어떤 분 저희 고객님께서 전화 오셨는데 여기 그렇게 세팅을 해서 똑같이 세팅을 해서 전화 상담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만드는 방법을. 그런데도 뭐 18도 19도 밖에 안 돼요. 20도를 안 넘어가네요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 세팅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집에 보일러를 안 뗀대요. 고객님처럼 보일러를 아예 안 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방이 존재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안 떼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방에 보일러를 안 떼는데 그쪽에다 타란툴라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때 그런 분들은 지금 방탄 보온 포장에 도착했을 때 그것도 방탄 보온 포장도 많이 치울 때는 저희가 이 한 번 더 예, 단열재를 이 큰 박스에 대요. 안 많이 안 치울 때는 이걸 안 대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뭐 방탄 포장 주문하실 때 많이 추울 때 주문하셨을 때 이런 단열재를 대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외형을 대주고 안에 거를 뺄게요. 그리고 많이 추울 때는 두 개 다 들어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도착했을 때 이 큰 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이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얘를 올리시고 뚜껑에 네 보시면 짜잔 네 위에도 단열재를 붙이시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집에서 뭐 단열재를 사셔서 직접 사셔서 하셔도 봐요. 저희 쪽에서 전화 주문하셔도 네 단열재 뭐 사이즈별로 판매하니까 주문하셔도 돼요. 단열재를 이 뚜껑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필리미터 장착하시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이 장착하시면 돼요. 단지 이 스톱박스 위에 뚜껑으로도 찬 기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면 네 보온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러시면 집이 아주 많이 추워도 많이 온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는 네 꼭 네 자동유기 두시고 보통 추워서 이거를 조절기 코드를 맥스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이거를 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맥스는 좀 위험하긴 한데 맥스는 웬만해서 두지 마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춥다 그러면 맥스를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꼭 이거를 사육장 위에 이거를 집어넣고 사육장 위에 이렇게 직접적인 뜨거운 열이 얘한테 가지 않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센서를 여기로 빼셔서 세팅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좀 더 뭐 자세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